오늘의 시그널은 SP소프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요즘에 뭐 인공지능 시대가 정말 그 올라오는지 뭐 소라라는 거 나왔는데 뭐 말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이제 뭐 저기 어도비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웹 옛날에 웹 디자인 뭐 강남역에 학원 많았잖아요. 웹 디자인 이런 것도 다 인공지능 해줘 버리니까 참 그렇죠.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가 그 뜻이 그 부러워하는이잖아요. 라틴어로. 지금 다 부러워하는 주가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위에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단 말이죠. 지금 옛날에 애플한테 이제 윈텔의 시대가 망하고 지고 이제 윈텔은 물러날 줄 알았더니 인텔만 물러나고 윈도우를 만들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으로 부활을 했어요. 지금 엔비디아 관련주를 찾기가 또 한동안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 왜냐면 지금 시가총액 1위니까. SP소프트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로 지금 엮이고 있거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나라에서 그 라이센스를 갖고 판매하는 회사가 SP소프트인데 국내 MSSPLA라고 서비스 프로바이더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이게 라이선스를 그 원래 만든 오리지널에서 동의를 하고 판매하게 권한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라이선스 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렇게 오른 가장 큰 저기 요인으로 꼽히는 거가 MS 코파일럿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코파일럿을 자기 검색 엔진 빙에도 적용을 하고 이제 구글이 그 난리 난 이유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 오피스들 있죠. 거기에 이제 코파일럿을 다 적용해서 인공지능이 다 해줘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이 그런 것들이 없어질까봐 저는 이제 모르겠는데 그 동네에서 이제 구청에서 막 어르신들 대상으로 뭐 워드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라고 그런 것도 필요가 없어 사실. 인공지능이 그 어르신들을 다 대신 해줘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쵸?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뭐 강사님들도 다른 거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이게 지금 라이선스를 또 이제 여기서 SP소프트에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적용된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요것도 이제 이 회사를 통해서 판매가 되니까 또 이제 관련주겠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MS 하이퍼바이저 하이퍼바이저는 저기죠 이제 가상현실을 가상세계를 만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 가장 적용하기 쉬운 거는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항상 우려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사내에 가보면 인트라넷하고 딱 나뉘어 있는 이유가 인트라넷에서 막 다루는 그거를 가지고 막 아무 상관없는 친구가 그 유출돼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특히나 대기업 사내 인트라넷에서 거론되고 있던 그 얘기가 외부 유출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재택근무에서 걱정됐던 게 그거잖아요. 뭐 임직원들이 그 집에 가져가서 그걸 하고 있는데 만약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 해킹당하거나 퍼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택근무는 해야 되니까 거기서 그러면 이제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해서 가상으로 두 개를 나눠가지고 아예 침범이 안 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통로를 만드는 게 하이퍼바이저인데 그걸로 이제 자체 가상 OS DAAS를 만들었다.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이게 이제 공공기관에도 주로 쓰이고 있고 요즘에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구독형 서비스로. 옛날에 이제 구축을 해야 돼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 구독형 서비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요거를 구독을 해서 그 자기가 쓰는 것만큼만 쓰는 거예요. 가상으로 만든 그 부분만 클라우드에 있는 걸 통째로 쓸 필요가 없이. 그래서 요런 SP소프트가 어쨌든 MS 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대신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기 관련주를 엮였다. 그래서 이제 MS 관련주로 한번 또 확들 지금 시기가 왔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자, MS 관련주 SP소프트 알아봤고요. 가격 전략도 잠깐 볼까요? 네, 이거는 약간 상따인데요. 그 지금 직상장이 아니라 지금 우회상장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직상장보다 스포트라이트가 잘 안 받아서 사람들이 다 몰라요, 지금. 공모 과정이 없잖아요. 스펙은 바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이제 상한가를 가니까 떠올랐고요. 여기서 이제 상한가에서 오늘 또 약간 강세를 띄워서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추격 매수를 시작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없잖아요. 일봉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30분 봉으로 보셔야겠죠. 30분 봉에서 지금 상승 후에 횡보를 16,000원 구간 사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박스권이 살짝 돌파되려고 하고 있죠. 그럼 또 한 번 시세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8,000원, 19,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요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차 목표가 14,000원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